벌꾸러 소리를 휘감고 숨통을 조이고 있는 비담배. 대체 무슨 일인가요? 벌꾸러 소리와 싸우는 비담배. 자칼이 나타나 그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. 그때 벌꾸러 소리는 헤드락에서 빠져나왔죠. 내가 위협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? 라는 표정이네요. 벌꾸러 소리는 도망가지 않고 도리어 역습을 시도합니다. 비담뱀과 싸우면서도 자칼에게 위협을 가하는 벌꾸러 소리. 또 한 마리가 덤벼왔지만 소용이 없었죠. 벌꾸러 소리는 족제비과로 체급 대비 근력이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또한 기네스북의 세상에서 제일 겁 없는 동물로 선정되었죠. 결국 벌꾸러 소리는 비담뱀을 죽이고 자칼 두 마리도 위협하며 숲속으로 끌고 가 먹이를 독차지해버립니다.